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쇠무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쇠무릎은 들판에 풀밭이나 그런 곳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이제 줄기는 이렇게 사각이고요. 번식할 때, 즉 꽃을 피울 때가 되면은 이제 키를 키워 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소의 무릎처럼 볼록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우자 무릎설자 써서 우설이란 약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설은 달고 쓰고 신맛이 나면서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이제 봄철에 아주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는데,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전을 부쳐 먹거나 튀김을 해 먹거나 또는 쌈을 싸 먹거나 또 겉절이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 쇠무릎 풀은 번식력이 대단한데요. 이제 자잘한 꽃을 피우고 또 그 씨앗도 자잘한 씨앗이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옷에 달라붙거나 짐승의 털에 달라붙어갖고 멀리 이동해서 떨어져서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 이 줄기 하나에도 몇 수천 개가 될 정도로 씨앗을 많이 달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한 풀입니다. 이제 이 줄기나 또 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술을 담가서 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약으로 쓰고, 또 달여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로 어혈, 종기, 또 생리불순, 산후복통, 그런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쪄서 말릴 경우에, 뿌리를 쪄서 말릴 경우에는 간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하고 신장을 보호를 하니까 근육이나 골격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 허리와 등뼈가 아픈 그런 증상을 치료를 하는데, 이제 뻑뻑한 관절이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뭐 갑자기 띵박질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무릎이라든가 그런 데가 뜨끔하면서 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뻑뻑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아주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보면은 굵은 뿌리 말고 굵은 뿌리 끝에 가느다란 뿌리에는 속심이 없어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초고추장에 새콤달콤 무쳐 드셔도 좋고, 또 장아찌를 담아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뿌리에 가운데 속심이 있는 거는 삶아가지고 그 삶은 물에다가 이제 감주, 즉 단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표준말로는 식혜라고 그러죠. 그 식혜를 달여 식혜를 만들어 놓고 마셔도 약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시골에서는 가을에 이제 가을 일 끝나고 나면은 쇠무릎풀 뿌리를 캐가지고
푹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그 삶은 물에다가 이제 식혜를 만들어 놓고 겨울 내내 간식거리로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들에서 일하느라고 뭐 힘들었던 관절이라든가 신경통이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봄이 되면은 또다시 농사일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쇠물어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